2023년에 임플란트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면 거의 임플란트 끝까지 루테이펙스까지 본이 다 없어졌을 것이고요. 그 벽할 쪽으로 보시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티컬 앤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번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악 상악의 전체 풀마우스 임플란트가 되어 있고요. 20번대 임플란트가 빠져있는 그래서 버티컬 디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0번대 임플란트도 한 개는 완전히 플로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 히스토리를 가졌는가 한번 예전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현재 상태입니다. 구강내 상태는 하악은 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악은 20번대 보시다시피 버티컬로 또 호리존탈로 굉장히 많이 꺼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플란트 치료의 시작은 2000년도부터입니다. 2000년 3월 29일에 이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고요. 하악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고 2003년에 상악에 대한 풀마우스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했는가 보니까요. 다 익스터널 핵사입니다만은 하악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3i 임플란트 있고 상악은 HA 코팅 임플란트였습니다. HA 코팅, 하악은 그때는 3i 임플란트 더블 에칭 서피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SLA가 아닌 더블 에칭 테크닉을 사용한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상악은 HA 코팅, 본이 약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HA 코팅이 상당히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년이 지난 상태를 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계셨고요. 하악은 보철물이 조금 안 좋아서 한번 보철물만 한번 바꾼 상태가 됐습니다. 2012년, 2014년에도 뭐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리뷰를 해보니까 27번 위치에 약간의 본로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로부터 이제 1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2017년 3년이 지나니까 27번은 거의 이제 맛이 갔고요. 26번도 본로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14번도 어느 정도 좀 상태가 안 좋죠. 2019년이 지나면서 2020년 이제 환자분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2023년에 임플란트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뭐 HA 코팅이라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떤 환자분의 관리 부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이미 벌어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면 거의 임플란트 끝까지 루테이펙스까지 본이 다 없어졌을 것이고요. 그 벽할 쪽으로 보시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티컬 앤 호리존탈 어그멘테이션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버티컬 어그멘테이션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